안녕하세요. 조민수 형제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나이는 지금 43세고요. 아내와 그리고 6살 딸아이가 있고 4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내 식구가 저기 경기도 용인에서 이렇게 주일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18년 동안 4개 회사를 이렇게 전전했는데요. 대부분 한 17년간을 이제 엔지니어, 특히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그 엔진을 설계하는 그 엔진 설계 엔지니어로 대부분간을 일했고, 지금은 작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그 테크니컬 세일즈라고 하는 이제 기술 영업이 되겠죠. 이제 새로운 약간은 다른 분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언제 사랑침례교회를 왔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작년 7월 21일 날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매주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매주일 이제 출석을 이제 했었습니다. 일단 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말 그대로 구원 간증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저의 구원 간증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 이제 12월경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과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 말씀이 끝나면 이제 구원 초청 시간에 계속 어떤 그 초청의 시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하여튼 여러 번의 어떤 그런 초청을 받으면서도 쉽게 이렇게 그 받아들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25년간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불신자로서 살아왔던 그런 생활을 180도 돌린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았고 특별히 또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제 어떤 변화된 모습 이제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고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97년 12월 달이 돼서 성탄절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이제 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비롯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약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스스로 죄가 되어 달리셔서 죽은 뒤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저 지옥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믿음의 소망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저의 구원 간증은 끝났고 이제 제 믿음의 여정 어떻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톨릭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집안에서 집안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제 천주교 이제 성당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천주교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아주 어릴 때 이제 세례도 받고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견진성사 그런 개념을 알고 받았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견진성사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게 한다는 어떤 그러한 이제 행사더라고요. 하여튼 그 당시는 아무런 개념은 없었고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님은 믿진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했고 특별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갔던 거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특정한 단계까지 가야지 이렇게 멀리서 이제 성만찬 때 그 사제가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밀떡 동그란 거
또 사제는 이만한 걸 드시는데 그 성도들한테는 이제 요만한 걸 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저걸 한번 꼭 먹어봐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먹어봤는데 입안에서 그냥 사르르 녹긴 하는데 아무 맛이 없더라고요. 뭐 저희 그 주의 만찬 때 먹는 그 밀 그 빵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이제 그렇게 천주교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다른 천주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에 이제 종교심은 있었지만 어떤 믿음이라든지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 공부도 시켜주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리고 좀 빠지면은 냉담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사제한테 가서 무릎 꿇고 이제 냉담했습니다. 뭐 3개월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뭐 마룻바닥 뭐 세 번 닦아라 뭐 이렇게 기도 뭐 묵주기도 몇 번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성당을 다녔던 이유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머니가 가라고 해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익숙한 장소라서 또 다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 시각으로 봤을 때도 종교들 중에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가장 인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종교가 하나 있다면 제일 좋은 게 아마 천주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우표도 주고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미사에 참여를 했던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머니도 오히려 이제 뭐 미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허용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는 이제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부산을 떠나서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뭐 아예 이제 그 성당이라는 데를 이제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주의였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식도 짧았고 기독교란 원래부터 좁은 길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천주교의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 천주교가 좀 부패를 해서 일부 이제 개신교라는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지파가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더 천주교보다도 그 개신교가 훨씬 더 나쁘다. 그렇게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의 잣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천주교 사제는 결혼을 안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배우자가 생기고 또 이제 그 처자식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부패는 따라서 오는 거다. 이제 그런 판단. 그 다음에 또 어떤 주변에 이제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보니까 성당은 왜 보면은 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아주 이제 거룩 이렇게 막 좀 강조를 하면서 사용하는 음악들도 좀 멋지고 이렇게 좀 엄숙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일반 주변의 교회들은 뭐 손뼉치고 박수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제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기독교를 제가 뭐 선동해서 뭐 박해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뭐 누구 어떤 그런 의견이 충돌되고 할 때는 뭐 기독교에 대해서는 되게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는 어떤 그런 했던 적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한 25 그때쯤 이제 제 내면에 이제 좀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일화 두 개를 좀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그 답답한 어떤 실험실 생활 속에 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이제 좀 날씨도 선선하고 좀 이렇게 그 캠퍼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캠퍼스 안에 있는 뭐 등나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뭐 전공 서적이 아니고 책을 좀 읽으면서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시원한 이제 자리를 찾아서 이제 책을 한두 시간이라도 좀 제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던 와중에 그때 아마 기독교 동아리에서 어떤 여학생 두 분이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짐작을 했죠. 그 전도를 하러 왔다는 사실을. 근데 저는 너무나 이제 그 시간이 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나쁜 시각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어렵게 마련한 그 한두 시간을 이런 그 쓸데없는 전도의 뭐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전도하러 왔다는 그 사실만에 저는 화를 내고 저는 이제 천주교이니까 기독교는 아예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뭐 묻지마 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몰아쳤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렇게 뭐 내몰아치고 나서 어떤 통쾌함이 사실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그 통쾌함이 있질 않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 그리고 사실 저를 돌이켜보면은 뭐 저 혼자 판단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도 않은데 뭐 천주교를 다니면서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던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나 그 어떤 예수님이나 들어보기만 했지 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 어떤 양심의 가책이 왔지만 그 가책으로 인해서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하나의 종교 행위니까 사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은 아니고 그냥 마음 한 구석에 이제 숙제로 이제 자리 잡게 됐고 그 일 이후에 또 하나의 좀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이제 대학생 대학원이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그 어떤 뭐 블라인 데이터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소개팅이나 그 뭐 미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시는 이제 상대방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기독교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몇 번의 뭐 미팅 같은 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점점 돼가고 언젠가 나중에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예요. 근데 기독교라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배격해왔던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생기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 여자를 따라서 뭐 교회를 간다든지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이제 마음 그 양심에 어떤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한번 그 기독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내가 공부는 하고 참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그 숙제가 이제 우선순위가 거의 뭐 전공 공부하고 비슷한 이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지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그래도 이제 가보는 게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뭐 나름대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좋은 교회를 찾아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좀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봐왔던 교회들 가면 분명히 저는 이제 앉아있지 못하고 나올 텐데 그 한 100군데를 가보면은 한번 그래도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1년이 뭐 52주잖아요. 매주일 이렇게 참석하더라도 100군데 찾는 데는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기독교인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믿을 만하고
그 괜찮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저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도 전도가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저희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사람들을 꼭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오래 참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뿜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고 생활을 늘 잘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같은 실험실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3-4-5에 모여서 이제 교수님을 욕한다든지, 정동수 교수님이 아닙니다. 이제 네. 교수님을 이제 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그 늘 이제 세상적인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 선배는 항상 달랐어요. 이렇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 그 자기 맡은 일을 이제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갔고 또 이제 성적도 좋고 항상 이제 좋은 이제 선배였는데 눈에 띄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뭐 같이 저녁에 뭐 술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항상 이제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뭐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이제 다니셨고 당시 이제 한 20년 전에 그 대학원 생활은 마치 기업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 오후 주간에는 그 이게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저녁 여러 가지 이제 뭐 업무적인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집에 간다는 게 사실 눈치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시까지, 1시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뭐 수요 예배를 간다든지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나오는 건 당연하고 일요일 날도 가끔씩 나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 안 먹으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배가 보였고 그 선배께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찾고 있다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선배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때 교회를 가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뭐 호의적으로 물론 이제 아는 그 선배의 이제 그 추천으로 같은 교회를 가게끔 돼서 좀 호의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그래 뭐 분명히 내가 알아보면은 좀 뭐 기독교 본질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박해를 해 나가겠다. 약간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불신한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6년도 겨울부터 이제 교회란 데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아까 제가 구원 간증을 드린 것처럼 이제 1년여에 거쳐서 여러 번 제 자신이 이제 그 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1년 뒤에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뒤로 이제 제 구원받은 뒤에 이제 많은 성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이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구원의 기쁨과 확신에 대해서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전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 저의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가족들이고 친한 친구들이고 그 로마서 1장 14절, 15절처럼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거저받은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고 그동안 행했던 제 몸에 행했던 어떤 그 술, 담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술은 제가 뭐 애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술은 쉽게 끊을 수 있었어요. 워낙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마신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난 뒤로는 아주 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담배는 정말 쉽게 끊지는 못했어요. 그 뒤로도 한 2-3년간 이제 고심을 하면서 이제 끊게 됐는데
하여튼 정말 제게는 이제 담배를 끊은 것도 축복이고 벌써 이제 끊은 지가 이제 13년 가까이 되니까 14년.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외에도 이제 복음 외에도 뭐 제가 이제 알게 되는 성경 지식들 뭐 단순한 지식이긴 하지만 뭐 설교 말씀에 들었던 어떤 이제 감명 깊게 들었던 것들이라도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 그런 어떤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킹제임 성경하고 접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킹제임 성경을 흥정역 성경을 만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또 있었는지 잠깐 또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로 자주 틈나는 대로 짬나는 대로 이제 새롭게 뭐 배우는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 시간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이제 전하곤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제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 아는 동료들에게 이제 그걸 열심히 또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이제 흠정역 성경보다 이제 킹제임 성경이 이제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 성경이 먼저 나왔었는데요. 그 아마 광고랑 이제 조그만 이제 그 어떤 비교 문구들을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이제 꽂아놨던 거로 제 기억이 나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소책자가 있어가지고 한번 딱 들여다보니까 그 전도서 그 3장 21절 9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소스라치게 놀랬죠. 아니, 내가 이제 전하는 구절, 내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좀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 이슈에 이제 이때가 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98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8년, 99년 그 성경 이슈에 빠지게 되고 과거에 보았던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천주교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 이제 빠진 구절도 있고 개역 성경에도 동일하게 빠져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 보면 주의 어떤 역본에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1.1획을 다른 역본에서 보존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하여튼 좀 당시에는 좀 비논리적이라도 일단 받아들이는데 좀 더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걸 이제 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시에는 성경을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탐구할 수 있을 만큼 제 역량이나 아는 것이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의 모호성을 강조했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이러한 성경 이슈가 전혀 없었었어요. 저 혼자만 이제 그런 성경 이슈를 가지고 그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이제 그 성경을 한 권 구입해 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 시간에 같이 이제 펴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공대생들은 특히 그 교과서가 민감합니다. 좀 이렇게 교과서가 틀리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가 옳은 교과서냐 이걸 이제 찾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내가 진리라고 여기고 말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뒤로 저는 성경 이제 단지식 전파에도 조금 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킹제임스라는 말에 조금 더 믿음을 가져보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 이제 톰슨 한영대역 성경이라고 있었는데 그 성경의 이제 영어 버전이 아마 킹제임스 성경으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훈련소에서 이제 받았던 기드온 성경의 영문도 이제 킹제임 성경이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이 좀 권위가 있는 성경이다라는 이제 말은 어디서 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신앙과 이제 그 아무래도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영적인 부분을 좀 이끌어 주시던 이제 교회 형제님 한 분한테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이제 성경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틀린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 어?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믿음이 더 중요하지. 그럼 저는 이제 같이 보면서 그래.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씩 웃고 마는데 이게 또 돌아서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뭔가 좀 계속 의문이 남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저가 나중에 그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간접적인 계기가 되는데 또 이제 잠깐 또 이 사설을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남자들은 이제 보통 한 20대 말에서 30대 말 또 30대 초쯤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아마 질풍노도의 시기를 또 한 번 이제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그 과연 이 직장으로서 제가 그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의문도 많이 들고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그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정부에서 인가받은 기업의 연구소에서 이제 5년간 일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인정해주는 그 전문연구제도,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이제 제도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들이 보면 이제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묶여있는 거거든요. 5년 동안은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다른 직장으로 좀 이직을 하려 해도 쉽지도 않고, 유학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어떤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성경 이슈와 함께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교회, 기존에 다니고 있던 교회와도 이렇게 좀 이제 출석을 그만두고 좀 제 나름대로 방황하는 시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만 이제 나와서 그 뒤에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큰 장로교회나 이런 뭐 근처 교회들을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있는데 그런 교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뭐 수능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뭐 헌금과 기도로 뭐 아이들 수능 점수와 연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이제 기복 신앙적인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또 그 제가 다녔던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장로교회에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다고 이제 누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한 몇 달간을 좀 이제 다니고 있다가 제 모습이 이제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제 학교 학부 때 지도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제 이제 동수 교수님을 찾아뵙고 좀 상의를 드리고 정동수 교수님은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좀 신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교수님께는 사실 이제 대학원 때 구원을 받으면서 이 원래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막 말을 구원의 이 기쁨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이제 같은 교회 사람들 말고는 처음으로 이제 학교 교수님께 그동안 좀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했었는데 구원받고 난 뒤로는 이제 기쁘게 찾아가서 교수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잠깐 따라와 하시면서 이렇게 차에 가셔가지고 그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뭐 39가지 이유 뭐 이런 책을 하나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이 출석하시고 계신 그때 이제 의정부에 있는 이제 침례교회에 같이 따라서 교수님네 가족들과 같이 이제 따라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파송 오신 그 선교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는데 당시에 이제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출석 규모 소규모로 출석을 하고 있었고요. 성경에 근거한 이제 말씀과 교리 그리고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아실이라든지 도서관, 식당 운영들이 뭐 큰 교회 못지않게 아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제 눈에는 되게 신기하게 보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제 크게 늘려갈 수 있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제 설교는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말씀하시면 통역자가
바로 따라서 통역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성경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뭐 설교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성경 공부였고 또 이제 당시에는 이제 흠정역 성경이 이제 발간되지 않아서 잠깐 한 몇 개월간 이제 그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킹잼 성경을 보기도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그 흠정역 성경이 출간돼가지고 흠정역 성경 이제 1판부터 보는 이제 행운을 사실은 누렸었죠. 이렇게 이제 의정부에 위치한 그 독립침례교회에서 약 13년간을 이제 출석을 하고 바른 성경과 이제 바른 믿음을 이제 앞세워서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이제 미국식 독립침례교회의 많은 장점들을 이제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싱글일 때에는 뭐 조금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저 가족 저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저희 가족들과의 관계 각각 개인들의 어떤 관계까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좀 지금과 사랑 침례 교회와 같이 어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더 적합하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미국식 침례교회 방식에서 이 틀에 맞춰서 가게 되면은 제 눈에는 이렇게 제대로 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그 아이가 20살, 30살 됐을 때 진짜 그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가계를 이렇게 그 비록 좀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이렇게 그런 영혼의 자유를 처음부터 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제 선택하게 됐고요. 작년 이제 7월 달부터 이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알게 되고 느끼고 뭐 결심한 것들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의정부 교회를 출석하면서 킹제임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이 바른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못하고 나만 이제 바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에 좀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여기 와서 이제 느꼈던 부분이 제가 좀 더 이런 부분에도 좀 매진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기업의 소유주였던 회장님이 교회 장로님이면서 또 예배를 드려야 회사가 잘 된다는 약간의 이제 기복적인 마음으로 매주 월요일 이제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제가 재직했던 한 6년 동안 거의 매주 국내 또는 이제 뭐 수도권에 위치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이제 거의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적어도 한 300분의 설교는 국내 장로교회를 비롯한 주로 이렇게 그 초교파 교회를 다 들었다 봤던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100군데를 가보겠다고 했던 걸 이제 그 뒤에 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제가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목사님들 중에 어떤 이제 새롭게 본인 당신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아니시니까 가볍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그 당시로는 이제 뜨거운 마음에 제 동료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목사님들이 와서 좀 팍팍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300여 분의 어떤 설교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빼놓고는 그런 말씀은 없었고 다 그냥 신문 얘기하시고 진짜 그냥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나머지는 다른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이제 그때 들으면서 불편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이런 이제 설교들이 이제 좀 행해져야 되는데 이 그분들의 설교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 다른 성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양날 달린 검이 많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킹제임스 훈장령 같은 경우는 아주 예리한 양날 달린 검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검으로 이제 저도 그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찔림도 주고 또 이제 의로 교육도 하고 아까 목사님 아침에 그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온화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 다가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이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읽기와 공부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제 연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제 스터디죠. 그 우리가 살면서 이제 유치원부터 해서 뭐 초중고 12년, 대학원 6년, 학부 대학원 6년, 그다음에 뭐 박사를 뭐 빨리 받으면 3년에서 뭐 5년. 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뭐 연구의 어떤 결과물로 보통 이제 이렇게 영어로 쓸 때 A study 해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어떤 뭐뭐의 연구. 그게 뭐 우리가 일단 세상적인 이런 어떤 잣대를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연구를 하려면 물론 초중고 뭐 12년 빼고 대학 4년 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박사에 대한 5년은 우리가 연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1년 365일 뭐 하루 8시간, 10시간씩 뭐 연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마 하루에 그러니까 토요일 빼고 한 8시간씩에서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연구하면 제대로 하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집중해서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5일, 주간을 5일로 따진다면 우리는 과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저같이 제가 하루 일주일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정말 성경 말씀에 매진한 적이 있는가? 물론 한 적도 있는데 그만큼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그렇게 했다 치면은 25년 걸리거든요. 만약에 박사과정처럼 하려면. 그래서 좀 주말에 좀 더 해서 똑같이 8시간에서 10시간 한다 그러면은 한 20% 줄어요. 그러면 이제 20년 걸려요, 20년. 그런 걸 생각하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바에서 정하고 의로 교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더라고. 물론 이 속도는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더 빨라지겠죠. 성경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저같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한 경우는 이제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이제 이 교회로 오면서 여러 몇 분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성경 일독하는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채찍질 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일독하는 이제 그 이렇게 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제게 큰 힘을 주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 한 20년 살아오면서 이제 그 결코 많이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20년 얼마나 더 살진 모르지만 그때는 좀 더 가속을 내서 정말 이 부분에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일이 5월 2일인데 이 교회 와서 처음 알았어요. 킹제임 성경 그 출간이 그 처음 나온 생일이 1611년 5월 2일이라는 사실을. 뭐 제가 저한테 좋은 거죠, 그냥. 저한테 기념될 만한 거고. 뭐 그때 뭐 선물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 혼자 이제 기쁜 그냥 하나의 그냥 기념일입니다. 이상자의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